와, 이거 진짜 이거 누가 두고 갔지?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거를 선물을 받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제가 열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바퀴벌레인 줄 알았는데 제 안에 제가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픈해 볼게요. 자, 짜잔. 엥? 여러분들 이게 뭘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자,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아파트 단지나 뭐 학교나 뭐 이런데 집에서도 쉽게 볼수 있는 바로 집게벌레예요. 아,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애 흰수염 집게벌레라고 하는데요. 자, 사실 애완용 곤충으로 키우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를 주고 갔어요. 아, 여기 새끼가 번식을 해가지고, 오, 야, 나오지 마.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여기에 집게벌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은 어떻게 보면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긴가민가 한데 우선은 이 친구들을 제가 뭐 방생을 하기보다는 성의를 봐서 어느 정도 한번 사육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자, 우선 여기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자, 한번 여기 넣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야, 와, 진짜 많다. 오, 야, 사방팔방 흩어지고 있는 게 새끼예요, 새끼. 오, 은근 귀여운데? 카와이한데? 안돼, 물에 빠졌어. 오야야야, 물에 빠져. 너무 조그마하니까 물방울에도 빠져버리네. 와, 개체수가 오, 상당히 많네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새끼들입니다. 오, 한 20마리는 조금 넘는 것 같고 여기 안에 더 있지 않을까요? 한 20, 30마리 있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찾아보면 20, 30마리 될것 같은데 이것도 나름 사육하는데 좀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특징을 알려드리자면,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육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큰 재미를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길거리에 보이는 친구이기 때문에 흥미도 그렇게 많이 안 가고요, 사실. 그런데 얘네들은 사육을 하는 그런 스킬이나 이런 거 환경, 습성 이런 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연이 있는 환경처럼 그냥 약간 습하고 은신처처럼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요. 먹이는 게사료나 군붕어 사료 이런 거를 주면 먹는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자, 진짜 먹는지 한번 세팅 후에 한번 줘볼 거고요. 여기 보면 우리 애기, 조그만 친구도 애기가 있는데, 오, 한번 공부할 겸 해가지고 한번 잘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색달라요, 진짜. 근데 자세히 보면 은근 귀엽습니다. 은근 귀여워요. 은근 카와이. 사실 뭐 별다른 거 없죠. 뭐 촉촉한 뭐 곤충이 끼를 넣어주고 코코피트와 바크를 섞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세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사육 방법이나 이런 게 인터넷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육 정보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번 계기로 해서 집게벌레를 키우는 우리 브리더분들이 생길지도 몰라요. 자, 희귀 애완동물이죠. 제가 이제 국내 최초로 한번 사육 정보를 만들어 가는 중인데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지금 따라하지 마시고 제가 한 달, 두달 뒤에 영상을 또 찍을 때, 찍어서 올릴 때 그때 확인하시고 오! 저렇게도 잘 크는구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은신처처럼 좀 숨을 수 있는 공간과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코피트와 바크, 곤충이기로 세팅을 간단하게 하였습니다. 벽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통, 사육통을 이용하면 될것 같아요. 물은 촉촉히 뿌려주면 되겠습니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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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촉촉촉하게 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야, 이거는 앙증맞은 은신처인데 그래도 하나 넣어줍시다. 우리 애기들을 위해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먹이는요,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왜냐면 이쪽 저쪽 뿌려놓으면 좀 더러워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다가 먹이를 넣어줄 건데, 바로, 아쿠아 터틀 푸드. 거북이 사료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제보를 받았어요.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거북이 사료, 군붕어 사료 좋아한다고 하니까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선택했어요. 아, 야, 떨어지는 거 반, 들어가는 거 반, 더러워요. 우선은 여기 엄마가, 오, 반응을 보입니다.
우선 엄마가 반응을 보인다면 우리 새끼들도 좋아한다는 건데 바로 슝 사라졌죠. 자, 우선 궁금하니까 우리 엄마한테 밥을 주면서 빨리 반응을 한번 봅시다. 오오오 먹는다. 오오 보이시죠 여러분, 애인수염 우리 새끼들 엄마예요. 엄마인데 지금 오 집게로 공격하면서 먹이를 사냥하는 모습입니다. 죽어있는 건데 사냥하고 있어요. 오 보이시죠. 이야, 아 이걸로 봐서는 우선은 이거는 먹는다는 거고, 2차로 이거는 바로 그냥 개미 친구들이 먹는 개미 사료, 그리고 귀뚜라미 먹는 사료입니다. 또 넘쳤죠? 자, 이 정도만 해서 한번 넣어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금슬금 우리 친구들이 냄새를 맡고 와서 여기에 있는 잔부스러기를 먹기 시작하네요. 오 진짜 이렇게 보면 그냥 개미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오 먹는다. 야 먹네. 자 지금 너무 작아서 좀 잘 안 보이시죠? 그래도 아기자기한 친구들이 돌아다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먹이를 먹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우선은 사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마구마구 들어가네요. 자 우선 습하게 해서 성장을 한번 더 시킨 후에 좀 추후에 한번 더 영상을 찍어 올리고요. 저에게 이것을 그냥 예고 없이 갖다 주신 분 감사합니다. 네, 색다른 걸 사육할 수 있게 되었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재밌는 친구들이 있으면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안녕. 요시.